네가 진 이유, 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걸 내한테 들켰기 때문에. 네가 이번 평가전에서 만날 선수 중에 내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겁먹지 마라. 겁먹더라도 들키지 마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너를 위한 모든 훈련은 끝났다. 수고했다, 나이도. 야, 멋있다. 뭐 멋있잖아. 이거 뭔가, 야. 아, 이거 정확히 그 소름 돋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네. 야, 이거 열혈 소년물 그 감성도 같이 가지고 있고. 아, 좋네요. 자, TVN 드라마 25, 21에서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자, 때론 거침없는 직진화법, 또 때로는 진정성 가득한 가슴 뭉클한 조언으로 제자들을 들었다 놨다 한 드라마 25, 21에 양찬미 쌤이 드디어 허지웅 쇼에 떴습니다. 주어진 역할마다 완벽한 변신을 선보이고 있는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시는 마음을 빼는 심 스틸러 배우 김혜은 씨를 우리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예쁘신 거야 당연하고 피부가. 아이,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아유, 그래도 이 화장으로 저렇게 되나? 충분히 가능하죠. 샵을 그대로 다니세요. 네네. 어마어마한 피부입니다. 야, 변지우님께서 야 혜은님 피부에서 광이 나요, 광이. 피부 유지 비결 살짝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광 에센스 소개해드릴게요. 광 에센스. 유명자님께서 양찬미 코치님 오셨네요. 오셨어. 반가워요. 너무 예뻐요.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예쁘다는 이 반응은 지금 뭐. 예, 몇 제가? 페이지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지금 쌓였어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 예, 제가 아마 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대사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예.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아니에요. 해주실 때마다 이제 즐기려고 해요. 최대한. 한 3, 4년 뒤에는 김혜은 늙었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름까지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즘엔 또 이제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네. 계속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안유미님께서는 혜은님 진짜 누굴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 찰떡이에요. 혹시 꿈이 선생님 아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많이 봤었어요. 운이 좋게도. 전 제 그건 인생에서 진짜 운이 좋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와.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이 허지웅 쇼를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예. 제가 진짜 선생님 복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만난 교육 과정에서 그건 진짜 복이신 거 알죠? 예를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을 못 만났더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건 아, 너무너무 부럽네요. 야, 최고다 진짜. 그런 선생님들 얼굴도 다 기억나시고. 아, 성함도 다 기억나고. 다 기억나시고. 예, 연락도 지금까지 아, 하고 있고. 아, 정말요? 예. 멋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고. 예. 그때는 예. 몰랐더라도. 네. 그렇군요. 아, 아까도 잠깐 우리 컷 들으면서 제가 반응 좀 했는데 진짜 그 외계 소년 열혈물이 보면은 울컥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년물도 아니고 진짜 어떤 그 성장물이잖아요. 그렇죠. 성장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런 그 열혈의 뜨거움이 확 느껴지네요. 네. 아, 뭉클하면서 소름 돋고 밖에서도 우리 스태프들 소름 돋았다고. 저는 야. 숨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제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숨소리만 들으셨어요? 네, 전 숨소리밖에 안 들려. 아, 이 대목만 들어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글을 예. 너무 잘 써 주셔가지고 제가 그 연기를 조금 감정적으로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지. 사실 이 대사 자체가 멋있는 대사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양찬미 선생님 역할 참 찰떡같이 잘 해내셨다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근데 전 기본적으로 제 연기를 아직도 잘 못 봐요. 나중에 다시 보신 적 없으세요?
모니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정말 냉철하게 이제 결점이나 잘한 점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딱 맞먹고 보는데 방송할 때는 사실 잘 못 봐요. 그리고 또 그 성격적인 건지 뭔지는 모르는데 제 연기가 아직도 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비율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씬을 찍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연습할 때 뭐 한 200 정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씬을 찍을 때는 한 100 아니면 80 뭐 이 정도 한 거를 저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서 늘 아쉽죠. 아. 근데 어쨌든 그게 답도 아닌 게 제가 아 연기가 이 씬은 정말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는 씬이 있으면 아, 또 내가 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적도 있고 방송을 좀 한 뭐 15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댓글들을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위험한데. 근데 이제 상처받는 말도 많은데 예. 그 진짜 촌철살인 같은 그런 것도 댓글들이 있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좀 이렇게 뼈에 새기려고 하는 편이고 또 좋은 것도 내가 어떤 면이 좋구나 하는 거를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준이 예. 이게 뭐 넷플릭스니 뭐 이런 전 세계의 콘텐츠들과 그렇지 엔사 OTT나 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시청자들 의견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근데 네. 지금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네. 누구나 이 이제 그 연애 생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알거든요. 그런 수많은 악플들 가운데 촌철살인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그 댓글을 읽기까지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네. 그 뭐 헛소문이라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네네. 읽어야 되는데 그게 그 좋은 촌철살인은 마음에 남지 않고 네. 나쁜 것만 남는 거야.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는데 네.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안티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고 또 좀 제가 원래 기상캐스터 할 때 예. 날씨를 했었는데 예, 예. 보도국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날씨를. 예. 그러면은 그 인터넷 그 보도국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욕이 올라와요. 뭐라고요? 날씨 안 맞췄다고? 날씨가 틀리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제 옷 뭐 머리 스타일 막 이것부터 이제 막 줄줄줄 올라오는 게 저는 이제 뉴스를 매일 읽기 때문에 그 악플에 대해서 좀 단련이 된 훈련이 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걸을 건 거르고 제가 들어야 될 얘기는 듣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댓글을 가지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네. 거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 이게 훈련이든 타고난 것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 야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드라마 종영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어때요? 이 가장 가슴에 꽂혔던 대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된 대사인데요. 예, 예. 그 나희도한테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오케이. 야 좋다. 근데 이 대사가 사실 제가 겪었던 대사예요. 똑같이. 선생님이? 네. 아니야. 제 선생이라기보다 제가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예. 10년 전에 이제 찍었잖아요. 10년이나 됐나?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네.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범죄의 전쟁 최민식 선배님 나오시고 조진웅, 마동석, 또 뭐 곽도원, 김성균 다 남자들인데 네. 저 혼자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본 리딩을 하는데 워낙 연기들도 좋고 에너지들이 좋은 배우니까 딱 대본 리딩 몇 번 하고 나니까 거기서 똑바로 서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후덜덜했어요, 정말.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여자를 역할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한 번도 저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떡하나 이거를. 아.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캐스팅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진짜? 제가 오디션을 되고 나서도 제가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윤정민 감독에게? 예. 바보 같죠, 굉장히. 근데 감독님이 그때 딱 이러셨어요. 선배님을 못 믿겠으면, 자신을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라. 나는 캐스팅을 잘한다. 영화의 80%는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배님이 될 만하니까 선배님을 뽑은 거라고. 나를 믿고 하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고 그 영화를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대본을 보고 이 대사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꼭 해야겠다. 네네. 그러면서 또 윤종민 감독한테 울면서 톡을 또 보냈죠. 진짜요?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을 고맙다.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날 10년 전에 그렇게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게 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을 주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강하수님께서 역시 쿨한 성격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정혜림님이 너무 멋있잖아. 벌크러쉬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시간이 우리 활약상 컷 한번 듣고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혜연 씨가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에 출연하셨는지 저희가 소리를 좀 몇 개 모아봤어요. 네. 예, 우리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네, 소리를 한번 모아봤는데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뭔 얘기를 하실라 꼬리를 다 이래 모이랬습니까? 헐, 뭐 우리 사장님 귀엽게 얘기하시네. 범죄 선생입니다. 어이, 동업자 양반. 그 나이도 뭘 만큼 먼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래를 들고 있어? 어? 쫄았지? 오빠야,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네가 가르쳐? 나도 힘들어. 미래죠? 예, 드라마 미래. 풋풋한 사내랑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그거 숨막혀서? 좋겠다 얘. 니도 한 푼 안 드리고 젊은 애랑. 자, 미스터 선샤인. 지금 정보 치고 오는 길인데 막 심한 눈 같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이 종종 하시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눈에 띌 요량이면 전보 치러 가는 길에 띌 것이지 호랑이무로 가는 것 같으니라고. 네 말대로 이번 판에서 깨진 건 나 혼자인 걸로 하자. 자,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한번 깨졌다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보다. 네가 훨씬 낫겠지. 이사님 손 내밀어봐. 네? 바통 터치. 이겨, 박세로이. 잘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냥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가지고 좀 꼬아봤는데 네. 선이 다 굉장히 그 강한 캐릭터들이 많네요. 네. 실제 성격이랑 닮았나요? 처음에는 정말 왜 나한테는 이런 역할만 들어오는 거 같았는데 이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네. 실제로 네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6258님께서 야 이태원 클라스 때도 잘 봤지만 참 차가운 표정으로 따뜻한 말을 할 때 너무 진짜 같아 보여요. 이렇게 맞아요.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정훈님 저는 범죄와의 전쟁 보고 정말 팬이 됐어요. 쿨한 연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 배경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또 있었다라는 예. 것. 한민희님은 부산 사람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투리 듣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억양들이 많은데요. 혜은 언니의 대사가 착 감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저 부산이에요. 고3 때까지 부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어색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고향 말이니까.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배우로 활동한 지 지금 15년이 흘렀는데요. 네. 배우 처음 한다고 했을 때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하다가 배우를 하고 싶었을 때?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예. 제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3년 정도 쉬고 예. 아이 낳고 연기를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미쳤다 그랬죠 그때는. 애 낳고 웬 갑자기 연기를 하겠다 그러냐. 저희 친정 엄마에서부터 뭐 예. 그리고 네가 연기자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아 친어머니가요? 친어머니. 저희 어머니 손에 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지셔야 돼요. 저 아나운서 시험 볼 때는 네가 아나운서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왜 아직도 손에 장을 안 지지고 계시냐고 아, 예. 제가 그러는데 하여튼 뭐만 하면은 안 되는 쪽으로 늘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뭐 연기 선생님 외에는 예. 이랬었죠. 그 뜨고 싶어 환장한 아이처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기를 시작하면 단역부터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단역 조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뜨고 싶어 환장한 어떤 캐릭터로 막 봐주셔가지고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초반에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식 생각할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서 애 키우라고. 애를 키워라. 애를 키워라.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키워라. 이걸로 반대를 하셨고 제 주위에 이제 방송계에서 예. 이제 제가 일이 뭐 보도국이니 아나운서국이니 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뭐 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15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프리랜서 선언을 많이 하시고. 배우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거의 최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편견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편견들이 초반에 좀 있었는데 네. 아, 지금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라고들 하던가요? 잘 바꿨다라고 잘 바꿨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후배들이 또 배우하고 싶어하는 후배들도 생기고 정말 네. 귀감이 됐구나. 롤모델도 되고 아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시대가 같아요. 좀 많이 바뀌었다. 네네.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한 직업에 국한되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다른 거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예. 예. 도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이 문자는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김형선님께서 혜윤아 내다 형선이 내 약속 지켰대. 고맙다 형선아. 난 언제나 네 응원하고 있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 누구신지요? 아, 제 교회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유년부 친구? 유년부 교회 학교 친구예요. 어떤 약속을 지키신 거지? 이제 제가 이제 이 라디오를 한다. 예. 그랬더니 꼭 듣겠다. 네. 아, 진짜. 네네네. 그럼 우리 그 형선 친구분에게 아, 우리 그 이 부산 사투리로 예. 한번 남겨 주시죠. 인사. 형선아, 고맙다. 이밖에 없네. 진짜 그렇게도 얘기하나요? 밥 살게.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연 배우님과의 시간 3부에서 나머지 이어나가 가볼 거고요. 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25, 21에서 김혜연 씨가 연기한 양찬미 선생님이 가르쳤던 스포츠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발레, 2번 역도, 3번 펜싱. 이 스포츠 종목의 모든 용어가 불어라고 하는데요. 네. 힌트로 불어 한마디만 주십시오. 앙가 플랫 아레. 이게 뭐냐면 네. 준비됐나? 아, 가자. 아, 앙가가 그러니까 레디고요. 앙가 준비. 어. 앉으라는 줄 알았는데. 앙가. 앙가가 레디. 네. 오, 그렇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4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이성의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허지훈 씨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맛에 산다 변신의 귀재
마음을 빼는 심스틸러 배우 김혜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우, 저 생각보다 너무 더 훨씬 멋진 분이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아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숙 님께서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혜은이 멋지네요 해주셨고, 이수연 님, 김혜은 님 언제 봬도 예쁘고 단정하세요. 기상캐스터 하실 때부터 찐팬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쭉 아름답게 꽃길만 걸으세요 해주셨고, 최영숙 님, 시원한 이목구비 또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연기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남한테 뭐 말 못할 단점 같은 게 있나요? 완전 많아요. 아, 그래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무슨 단점이 있는데요? 아, 되게 겁이 많아요, 사실은. 겁이 많다고요? 네. 그리고 그 연기를 무슨 역할 맡을 때마다 엄청 처음부터 나 이거 못해. 못해부터 시작해요. 아, 진짜? 네. 나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 못해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저 스스로 싫어요. 하지만 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못해 못해로 시작하니까 예. 남들보다 좀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아. 네, 그리고 또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피곤하지. 피곤하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 좀 명쾌하고 예.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근데 시작점이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명확하게 딱 시작 이게 안 되는구나. 예, 막 그 할까 말까로 엄청. 아. 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기가 길어요, 저는. 하지만 어머니 장을 지지기 위해서. 그또 그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장을 지진에 어쩌네 연기까지 했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진짜 좋은 지점인데 엄마 생각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한 강한 엄마한테서 내가 자라난 나다. 그렇지. 예.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좋아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꽃에 물 주듯이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저를. 근데 그 반대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관성만 있으면 어느 쪽이든 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일관성이 없으면 이제 애들이 헷갈리면서 안 좋아지는데. 어우, 그런가? 김선영님께서 파친코 네. 작가님하고 친인척 관계시라고 하시던데 그 얘기도 네. 살짝만 해주세요. 그러시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저희 작은 고모의 둘째 딸이에요. 이민진 작가님이. 너무 잘 읽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네. 신기하다. 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에 일찍 작은 고모가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예. 잘 보고 살지는 못했는데 예. 그 집 딸 셋이 다 그렇게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뭐 신문에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 난 거 이렇게 탁 던지면서 이 집은 이렇단다 이런 거. 그래서 멀리 땅에 있지만 언니는 예일대 갔댄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 자랐고 예. 근데 이제 글을 워낙 어릴 때부터 잘 써서 언니가 변호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그 언니 되게 글 쓰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근데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네. 좋은 소설이고 네.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네. 많은 분들 보고 있고 그러는데 네. 드라마도 봤는데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빠친코를 읽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 집안의 얘기들을 예. 그 언니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거, 그리고 작은 고모가 미국 가서 고생하셨던 교포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예, 그리고 또 한국인이 쓴 소설이 아니라 재미 교포가 쓴 글이고 그게 한국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심지어 맞아요. 일본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근데 이게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지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더 많은 걸 지금 해내고 있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위안부 문제도 다룬다고 하는데 네,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은 정말 일단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맞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분인데 네. 아, 또 친인척 분이시고 네. 당연히 또 이제 그 안에 가족들의 이야기 네. 아, 진짜 더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 소설을 읽고 이제 장고모하고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막 많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고모님이 굉장히 또 훌륭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 그 안에 또 엄마가 들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고모의 그 딸인 거예요. 야,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저는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저희 청취자를 웅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우리 웅량이 분들에게 네.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요거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김효은 씨가 해주셨던 대사들 예. 세 개를 뽑아놨거든요. 네. 요것 좀 한번 읽어주시면.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 네. 대사는 읽는데 상황을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아실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동기부여하는데 각자의 상황들에 대입해가지고 네. 좋은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기본적으로 알아요. 아, 네. 그 나이도 하고 고유림을 제가 처음으로 금메달리스트인 아이와 메달도 못 따는 아이를 한번 이렇게 대결을 붙이거든요. 근데 나이도가 이기죠. 금메달리스트를 이기죠. 그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좌절해라.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죠. 그리고 그 이제 고유림이라는 아이가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엄마가 이제 부채에 허덕여서 떡볶이 문 집을 문을 닫게 되는 날 위로하러 가면서 웃는 날이 있어야 있는 것도 빨라지거든. 그러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신이 있어요. 웃는 날이 있어야 있는 것도 빨라진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웃어야 빨리 잊어진다. 그렇지. 예,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펜싱을 계속 하던 애가 펜싱을 포기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예. 그 예지라는 역할이었는데 그 예지가 펜싱을 그만두려고 할 때 8강까지 가면은 그만두게 해줄 테고 8강까지 못 가면은 너는 못 그만둔다 평생 내가 그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는 그만두기 위해서 8강을 이겨요. 그래서 그 8강까지 이긴 학생 앞에서 예. 오늘을 꼭 기억해라.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절대 잊지 마라. 힘들 때마다 생각해라. 그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그게 다다. 고생했다.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청하죠. 근데 이 씬 찍을 때 예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지민 씨가 뭔가 포기할 거를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방금 이 대사 속에서 네. 읽어주신 대사 속에서 네. 또 나름의 어떤 결심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9283님께서 오늘 김혜은 배우님 허지웅 씨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생각도 멋지고요. 말씀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저 오늘부터 진짜 혜은님에게 입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은영님 김혜은님 출연 작품은 다 챙겨봅니다. 연기하는 모습에 뾰로롱 빠집니다. 아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별명이 네. 마더 혜은사? 마더 혜은사? 절 이름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비밀의 화원인가? 비밀의 예. 정원. 비밀의 정원이라는 그 심리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심리학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예능은 좀 아직도 울렁증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그 프로그램은 나가고 싶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심리학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저를 막 파헤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의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자신에게 난 왜 이럴까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예, 예. 그래서 그 심리학 검사를 줄줄줄 뭐 한 며칠 새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를 분석을 해줘서 예. 그 프로그램에 그때 성시경 씨하고 정영동 씨가 MC를 보고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저를 그러니까 카메라로 팔로우를 하고 그 안에서 저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 앞에서 좀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거 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별명을 마더 테레사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마더 테레사 마더 혜은사가 아니고 예. 그 이제 누구라도 예. 그 뭐 하나 깨진 거에 대해서 팔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 과한 어떤 방송상에 팔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팔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작은 것에 굉장히 크게 분개하면서 혹은 사실 아무것도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막 억지로 자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 못 자고 억지로 인과관계 만들어가면서 계속 뭔가 이제 뭐 피의식도 생기고 되뇌면서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 좀 잘 터는 것 같아요. 야. 잘 터는 거. 이건 진짜 야 그 능력 어디 파세요? 요즘 사회 살아가는데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잘 근데 또 거. 그것도 아닌 게 저는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르다. 포기가 빨라. 예를 들자면은 제가 평생 네 살 때도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성악을 해갖고 어쨌든 전공까지 4학년 성악을 했어요. 네, 평생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포기해요.
아니다 싶으니까 포기했겠지.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게 빨라. 빨라. 왜냐면 그 제 친구들은 그 고비를 넘기고 넘기고 그래갖고 이제 예. 뭐 다 박사하고 막 정말 이제 프리마돈나들이 됐는데 예. 이제 그 고비에서 아, 난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나운서하고 뭐 기상캐스터 하고 이러면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네. 프리마돈나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길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가늠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배우의 모습으로 우뚝 선 모습이 더 낫지 않나요? 잘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포기가 빨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최용숙 님이 뭔가 심장으로 전해지는 말 같아요. 울컥해지네요. 혜연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2부 때처럼 우리가 또 컷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작품이 아니라요. 네. 예능 속에서 활약했던 모습들을 좀 소리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엄마는 그랬잖아. 엄마가 한번 어느 날 아침에 아, 이거 따님인가요? 네, 딸이에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아주 예쁜 화장이 가지고 강은아 어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랬어? 붕어빵에서 나는 따님이랑 엄마는 오래전 일이라서 생각 안 나겠지. 와. 아, 그렇구나. 가은아, 엄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은이가 예뻐? 엄마가 예뻐? 어머. 나는 엄마가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해. 왜냐면 엄마는 날씬하니까. 아, 집에서 얘기할 때는 죽어도 자기가 예쁘다. 아, 그리고 노래를 하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엔 해피투게더입니다. 한 소절만 해주세요.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하실 때부터. 일성장 푸른 소. 잘했다, 잘했다. 연기를 잘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 보네요. 그 심리학으로 예피미르 정원. 아니, 호흡이야. 호흡이 강해야 끝까지 가지. 호흡이 강해야 끝까지 가지. 같은 대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기 연습하시는 거죠? 아.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호흡이야, 호흡이야. 연기의 끝은. 시작은 호흡이야. 마지막에 연기인 거죠? 연기, 연기 연습하는 거예요. 아, 못 듣겠네요. 아, 진짜. 근데 해피투게더에서 네. 그 이제 프리마돈나 노래죠. 이 네.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오, 갑자기 이렇게 시켰을 때 네. 툭 튀어나오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데. 아, 아니요. 오늘 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시켜. 네. 이거는 어려운 일이야. 네,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조금 음정 이게 안 잡히나 싶더니 네. 뒤로 가서 완전히 와 어떻게 이렇게 촉촉 이게 치자마자 바로 나오는 듯한. 네, 그럼 뭐 평생 대단합니다. 어떻게 뭐 했으니까 저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도 노래하는 게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즐겁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은 네. 예, 다른 거 하시길. 네네네. 네. 너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고생 좌절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고. 이희선님이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으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한주희님 성악 전공하셨는데 복면가왕이나 음악 프로에서 노래 한번 도전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됐다. 예. 늘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 또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네 준비를 해서. 진짜. 기회가 되면 하신다고. 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982님 혜연 언니 언니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성악도 좋고. 다른 노래도 좋고 한 소절만 기운 낼 수 있게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가리워진 있어요. 길.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주. 아예 못하겠다. 아 왜? 아 왜? 떨려요, 왜 그만해? 왜 떨려? 왜 이래? 왜? 맞네. 포기를 빨리하네. 이게 끝까지 해줘야지. 아 덜덜덜 떨리는데요 여기? 아, 나 눈 감고 듣고 있었는데 눈 감고. 아 저 아무튼 잠깐 들었지만 아 너무 아 이게. 진짜 감정을 잘 실으시는구나. 아니요 노래가 좋잖아요. 너무 잘 들었어, 너무 잘 들었어. 안유미님이 양찬미 코치님께 푹 빠진 1인입니다. 궁금한 게 실제로도 운동에 좀 관심 있으신가요? 어떤 운동하시나요? 사실은 운동에 관심 전혀 없어요. 1도 없으시구나. 1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예.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운동을 예. 하고 또 펜싱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진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대결신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펜싱을 배웠죠. 네. 그러면서 배우를 안 했다면 제가 운동을 정말 죽을 때까지 안 했을 텐데 네.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를 다그치는 이제 직업을 가지니까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아.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네. 잘하면 좋은 직업 같아요. 잘하면. 잘하면. 예. 그 아까 네. 컷에서 네. 초반에 따님 목소리 나왔잖아요. 네. 이때가 이 프로가 지금 2012년도 프로니까 네. 이때가 7살? 7살, 네, 7살, 6살. 네. 그럼 지금은 몇 살? 지금 17살. 17살이겠네. 네, 고1이에요. 와. 이때는 진짜 아기였죠? 완전 아기였죠. 시간 그럼 되게 빠르다는 거 실감하시겠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빠르죠. 그때 따님이 가은? 네, 가은이. 그때 가은이가 좋아요? 지금의 가은이가 좋아요? 지금은 제일 제 마음을 아는 친구 같고요. 아, 좋다. 예, 근데 그 제가 가은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아기 때로 좀 돌아가면 안 돼? 그래요. 네, 엄마 그래 주면 안 돼? 네, 아침마다 깨울 때마다 네, 엄마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지금도 아까 7살 때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요 대답하는 게. 지금도 논리적이에요. 내 생각엔 엄마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랑 항상 거울 보면 그 자기 얼굴과 제 얼굴을 비교를 해요 지금도. 진짜? 지금도. 오.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응, 나도 관리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 볼살 뺄 거야. 나이 먹으면 나 빠지는데 뭘. 알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안나라 수만하라. 네. 맞죠. 제가 네네. 안나라 수만하라. 네. 안나라 수만하라. 네네. 이거 원래 웹툰인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아직 시간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네. 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나오시나요? 예, 거기 이제 특별 출연으로 나와요. 아, 예. 아이들 엄마로. 아 엄마로 나오세요? 그 공부를 다그치는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네 인생이 훤히 펼쳐진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 다그치는 엄마 있죠. 그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강남 대치동 일대의 그 분위기 예.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그런 엄마로 나오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게시판에 몇 네. 분이 이 드라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 나오시나 보다 했는데 네. 특별 출연이군요. 그럼 계속 나오시는 건 아니고? 특별 출연치고는 씬이 좀 많아서 예. 감독님한테 이거 특별 출연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내가 잘 모르겠는 문자가 많이 오네. 조민기님이 김혜은 네. 선배님 화이팅 너무 예뻐요 하고 H&M 일동 저희 소속사고요. 아 진짜 뭐야 조민기 실장 감사합니다. 네. 배상만님께서는 이게 뭐 굉장히 가벼운 질문인 것 같지만 예. 이분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혜연님은 냉면 중에 물냉인가요, 비냉인가요? 저 지금 혜연님이 정해준 걸로 정해서 먹으려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저는 지금 얼마 전에 그 비냉 먹어가지고 거기 그 회가 들어있잖아요. 좋지. 그게 조금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설사하고. 그리고 지금 물냉을 지금 저는 땡기거든요. 그래서 물냉. 그 고기 안 들어간 거. 근데 그 냉면집이 물냉을 잘하는지 비냉을 잘하는지 물어보시고 뭐가 잘 나가냐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만요. 이
내가 보기에는 결정을 쉽게 못하시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여기. 저는 딱 물냉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물냉. 네. 대상마님 물냉으로 지금 바로 주문 넣으시고요. 아, 서정현님께서 집중시키는 말과 노래에 헤며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유명자님이 단발머리보다 긴 머리가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 김혜은 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올해 혜은님의 목표는 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연기할 때 자유함을 누려보는 게 올해 목표예요. 연기를 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데 제가 그 연기의 몰입도가 작품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몰입도를 계속 유지를 하기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떤 작품은 저한테 막 와닿아서 확 꽂힐 때가 있고 어떤 작품은 좀 아, 역할 너무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 연습을 막 지나서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맛에 연기하지 하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네. 그런 작품이 사실 몇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주 맛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아직도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좀 뚜걱뚜걱 할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제 숙제예요. 네. 그러면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더 많이 만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구만. 네. 근데 그렇게 제 마음에 확 드는 역할을 만난다는 게 드문드문 있는 일이에요. 사실 뭐 평생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복이니까. 네네 맞아요. 꼭 그런 작품 많이 만나시길 올해 더 특히 많이 만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팬분들이 게시판에도 네. 글 지금 남겨주고 계시고 방송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네. 응원하는 팬분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허중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글 계속 응원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진짜. 에너지 받고 갑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도, 웅냥이 분들에게도 네. 좋은 에너지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3번 펜싱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 스틸러 배우 김혜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